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선 세계의 놀라운 풍경 31선에 선정되었던 보성 차밭을 다녀오고 체험도 했답니다. 우선 체험 영상부터 보실게요. 이곳은 4대째이어온 고향다원으로 자녀까지 일을 함께하게 되면서 5대가 이어집니다. 체험으로 외국인들도 많이 다녀간답니다. 아, 바로 이것이 금용액을 먹고 자라는 황금차인가 본데요. 80g에 130만원이래요. 금차는 이곳에서 직접 개발한 것으로 다른 곳은 없답니다. 이제 찻잎 따라 올라갑니다. 이곳 보양다원의 차는 10여 년 전부터 유기농으로만 재배하고 있고 미국, 일본, 유럽에서 유기농 인증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의 판매를 위해 할랄 인증까지 받았답니다. 대표님이 찻잎 따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차잎을 먹어보았는데 차로 먹는 것보다 음식으로 해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찻잎 따고 내려와 보니 이렇게 예쁘게 다과도 준비해 주시고 진한 색은 블랙티, 연한 색이 그린티, 스낵으로 녹차 성분이 들어간 누룽지와 쿠키 모두 유기농으로 맛있어요. 오른쪽 진한 색은 엽전 모양으로 생겨서 전차로 불리는데 이렇게 만들어 말려서 끓여 마십니다. 추석 때 이 차를 정성껏 우려서 원리는 차례를 지냈습니다. 이제 다도법에 대해 대표님께 들으면서 차 마시는 체험에 들어갑니다. 녹차 성분이 들어간 누룽지와 쿠키인데 맛있어요. 이제 차 만드는 체험하러 가는 곳에 귀여운 강아지가 반겨주네요. 트윈 강아지 같아요. 녹차 성분으로 만든 상품들인데 종류가 많네요. 샴푸까지 있고 돌아가면서 모두 써보고 싶어요. 수상까지 하시고 국내 명인으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차 왕국인 중국과 유럽에도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 녹차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진출을 넓히기 위해 활약하시는데 대단하시네요. 이제 전차 만들기 실습 들어가요. 이렇게 많은 전차가 걸려 있는데 3년 후면 차로 마실 수 있고 20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답니다. 옛날 다시판 같은 기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다시처럼 만들었어요. 이렇게 1인당 3개씩 가져가서 3년간 말린 후 먹으면 된대요. 그런데 3년을 어떻게 기다리나요? 홍차, 녹차, 자스민차 모두 차입은 같은 원료고 따는 시기와 만드는 방식에 의해 이름이 다르다는 걸 알고 신기했습니다. 녹차 아이스크림 달지 않고 정말 맛있었어요. 이제 체험을 마치고 유명한 보성 대안다원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하늘로 높이 뻗어있는 삼나무들이 시원하게 맞아주네요. 와, 멋진 차밭 전망이 보이는데 우선 점심 식사부터 하기로 하고 메뉴는 녹차 돈가스로 시켰어요. 녹차를 먹인 돼지고기인지 소스만 녹차로 맛을 낸 건지 모르지만 상큼 달콤 맛있었고 밥도 녹차 성분이 들어가서 맛있었어요. 메뉴가 모두 녹차 성분 함유해서 좋네요.
옆에 친구는 녹차 비빔밥 시켰는데 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맛은 향기롭고 좋았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망 좋은 차밭을 보러 올라갈게요. 키 큰 삼나무가 울타리 역할을 하네요. 이곳이 2013년 세계에서 경이로운 경치 31선으로 선정되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MBC 촬영 장소니까 전경이 제일 좋은 곳이겠죠? 계단식 경사로에 물결 모양의 차나무가 끝없이 펼쳐지고 탁 트인 전망이 환상적이에요. 제가 좋아하던 손예진과 송승헌이 출연한 2003년도 드라마 여름향기가 여기서 촬영된 거네요. 오래된 드라마인데 찾아서 다시 보고 싶네요. 드라마 주인공처럼 잠깐 찍어봤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나니 시원한 전망이 내려다 보이는데 같이 온 일행 젊은 커플들이 로맨스 드라마를 찍느라 바쁘네요. 그래서 바다 전망대로 바로 올라갑니다. 이곳이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인데 아쉽게도 바다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 하늘과 바다 구분이 안 가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보성 차밭 여행을 마쳤어요. 체험장 고향다원에서 구입한 녹차와 가루녹차 그리고 녹차비누예요. 녹차비누는 유분이 빨리 제거되고 피부가 정말 보송해요. 집에 와서 녹차 맛을 보기로 했어요. 학습한 대로 마음과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마셔봅니다. 이번엔 녹차 라떼를 만들었는데 마셔볼게요. 녹차 분말로 차를 만들어 우유를 데워놓고 꿀을 조금 넣었어요. 아이에겐 일반 녹차에 우유 꿀을 조금 넣고 마시게 하면 좋을 듯 해요. 아이들도 4살부터 녹차를 마시게 하면 좋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행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에 감사합니다.